네, 악보문이 들으실 PNF 패턴과 느낌 다시 1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8페이지 작은 별, 트랙은 7번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서 노래를 익히셔야 돼요. 예, 노래를 뭐 생각해서, 그 다음에 뭐지? 하고서 생각하면 이미 머릿속에 흐름이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노래는 머릿속에서 마치 뭐 카세트를 하나 틀어놓고, 거기서, 저절로 그냥 노래는 머릿속에서 하나가 흘러가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굳이 생각해서 하면은 이미 그게 늦는 겁니다.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D키 곡이 좀 나옵니다. DGA. DGA. DGA를 먼저 손에 숙달시켜 놓으세요. D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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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에 숙달시켜 놓으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첫 음을 잡는 거는 D 코드일 때는 2번 줄. 2번 줄, 반짝반짝반짝 되는 거예요. 그리고 C키로 만약에 한다면 C키도 2번 줄. 반짝반짝. 그렇죠. E키일 때는 1번 줄. 반짝반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도로 시작 출발합니다. 반짝반짝. 여기서 음이, 네, 점프하기 때문에, 음이 점프하기 때문에, 멜로디가 상승하기 때문에, 느낌도 마찬가지로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됩니다. 반짝반짝반짝. 예, 이 D 코드 안에 반짝 다 포함되는 거예요. D 코드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반짝 반짝 하고 포함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네, 그래서 4도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펼쳐진다면 반짝 반짝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반짝 반짝 이거는 1도로 쭉 가는 거고 반짝 반짝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반짝 반짝 차근 여기 펼쳐졌다가 다시 또 안정하고 별 아름답게 펼쳐졌다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좀 반복되고 있죠. 반짝 반짝 차근 별 아름답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나요? 빛이 낸가요? 아니죠. 움츠러들어서 빛이 내 끝나도 될 것 같은. 아, 움츠러들었다가 빛이 내 살짝 완전 마무리로 된 거죠.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동쪽 하고 1도가 쭉 갑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1도에서 아름답게 빛이 내 동 하기 때문에 멜로디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름답게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앞에서 펼쳐진다면 아름답게 빛이 내 동쪽 하늘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아니죠. 이 곡 자체는 원곡은 이게 아닙니다. 그냥 밀도가 쭉 갑니다. 동쪽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거죠. 하늘에서 또 반복됩니다. 서쪽 하늘에서 1도, 4도, 1도, 5도, 1도, 4도, 1도, 5도 이렇게 되죠.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1도를 중심으로 1도, 4도, 1도, 5도 서쪽 하늘에서 도 그 다음에 다시 또 앞서절 A파트가 그대로 또 반복되면서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외치네 앞에가 똑같이 반복이 되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서 잘 하셨던 분이라면 맨 마지막 단에서도 잘해야 돼요. 그게 만약에 틀렸다 하면은 앞부분에서도 100%가 아닌 겁니다. 물론 뭐 실수로 갔다가 이거 아닌데 바로 찾아갈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엔 양호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시행착오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전혀 감을 못 잡는다 그러면 앞부분에서도 암기했거나 우연히 맞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이 곡에서 특히 움츠러들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랑 1도를 중심으로 펼쳐졌다가 안정적으로 가는 거, 1도에서 펼쳐졌다가 안정적으로 가는 거, 이 느낌 반드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